우와! 반응이 왜 나만? 아니, 반응이 왜 나만? 아, 그래도 나만 나 오고 비유. 나 개미 먹어봤어. 땡!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반짝이는 워터멜론에서 포도 소년 은결 역을 맡은 레온입니다. 반갑습니다. 태경 역할을 맡은 서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얼음 공주 청아 역할을 맡은 신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찬 역을 맡은 최현욱입니다. 궁금하다. 두구두구 해주세요. 아 빨리! 보여줄까 말까? 자! 아! 뭐야? 어디서 귀여운 걸 가져왔어? 근데 이때도 시감했다. 몇 살 때야? 여섯 살 때고요. 키가 되게 크다. 근데 일단 이렇게 귀엽게 꾸몄는데 어색해하고 막 아 이런 제스처가 아이였을 것 같아요. MBTI. 그래 아이 같다. 네. 일단 오히려 이런 분장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기 자신감이 있는 연예인의 꿈꾼 친구 아니었을까. 그 내가 봤을 때는 귀여워. 그리고 왜? 귀여워. 또. 너무 귀엽다. 또? 또? 아 귀여워! 아 그 어렸을 때부터 잘생겼네. 아 그렇지. 아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 호랑이띠기 때문에 이제 호랑이 분장을 해오라고 했어요. 가면을 아버지가 만들어주고 옷을 엄마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제 이때 성격은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그쵸? 네. 아이. 아이예요. 저 때 장래희망이 있을까요? 여섯 살 때는 아마도 호랑이가 되고 싶어요. 아 저요 공개할게. 두구두구 해줘 빨리. 두구두구두구두구. 여기야. 우와. 왜 이렇게 예뻐? 무슨 어린이 모델 같아. 진짜 닮았다. 아니 똑같다. 아 닮은 게 아니라 똑같다. 아니 근데 어떻게 애기 표정에서 저런 표정이 나오지? 저거 아 자기 이쁜 거 알아서 나 찍어 이건 이런 느낌 아니야? 그지? 나 빨리 찍어 약간 이런 느낌 완전. 어머님과 아버님 둘 중에 한 분이 패션 센스가 되게 남다르신 것 같은데 베르모 마가가 그로 인해서 뭔가 아버님의 직업이 자꾸 막 기억이 달려나는데 뭐야? 약간 테일러 정장 느낌 그런 정장에서 오~ 진짜? 오! 땡! 뭐야? 저는 이 에피소드 기억이 안 나는데 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가 있고 한쪽으로 내려가 있는데 반은 싫고 반은 웃는 거예요. 아니 진짜 엄마가 그렇게 말씀 빨리 찍어라. 이때 꿈은 없어. 이때 꿈은 없어요. 뭐야 너무 귀여워. 집에 마당이 있었습니까? 이 집에 정답입니다. 와! 무슨 집이야? 이거 맞춰봐. 집 맞추는 거잖아. 일단 이 집이라고 해서 본 집은 아닌 것 같고 뭐 추석이 어딜 갔나? 여기 손을 잘 봐줘야 돼. 방학개비다! 제가 봤을 때 은수 이때 성격은 놀래 같은 거 잘 잡고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개미 먹어봤습니다. 나 개미 먹어봤을 것 같아? 아마 내 기억에도 다섯 살 정도였던 것 같고 이때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말해볼게요. 전주 쪽에 있고 장수에도 있어. 전주! 전주 사람! 나 어렸을 때는 방앗개비, 뭐 잠자리, 개미 뭐 이런 거 잡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이때 그냥 뭐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어러러. 근데 나는 뭔가 안 반응이 왜 나만? 아니 반응이 나만? 아 그러고 나만 나 오고 비유. 아니 뭐야? 야, 반응이 나만 달라. 근데, 보여줘봐. 근데 보여줘봐. 웃는 거 똑같네. 일단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을 것 같아. 진짜 개구장이 같다. 네. 일단 짱구 컬러가 있는 거 보니까 노란색, 빨간색 짱구 컬러가 있잖아. 야, 너 짱구네, 짱구. 체격이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는데.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순서가 다가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들 뭔가 멀리서 찍었거나 약간 이거 요즘에 완전 바스트샷 클로저. 프로필 사진도 아니고 내 생각에는 유치원에서 어딜 간 것 같아. 아니야 하늘이 좀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약간 높은 곳이야. 아, 내가 기억했을 때 이거는 산소 같아. 확실하진 않은데 와 산소가 근데 패션이 힙하게 입었네? 근데 진짜 솔직히 얘기해도 돼? 안 닮았어. 근데 나할 때만 반응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아,
너무 신기해서 그래. 해봐 이렇게. 아 귀여워. 다시 한 번. 됐지? 저는 그 이모가 잠깐 마트 갔다 들어왔는데 에프킬라 한 통을 다 쓰면서 울었더라고. 막 웃으면서 에프킬라 한 통을 막 한 시간 동안 벌으면서 치킨 사진이 아직도 있습니다. 막 울면. 아이, 아 여기지. 나는 세경 언니도. 나야? 아 그럼 난. 이 입꼬리가 충격적이었어. 언니 설, 언니 설명 듣고 보니까 와 이게 쉽지 않다. 얼마나 헤매고. 또 에프킬라 한 통 봤어.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야? 이따 따라나. 살아가 보니 즐겁지 않습니까? 뭐 어디 선거나. 앞으로도 더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테니까 우리 이때만큼 순수함 잃지 말고 살아갑시다. 4계절 내내 그래. 변하는 나의 모습 즐겁지 않았습니까? 즐겁습니다. 아, 네. 기호 3번이고요. 네, 기호 3번이었습니다.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 너무 즐겁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성장할지 그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 어린 시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뭐 더 많은 성장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뭘 봐야겠죠? TVN 반짝이는 워터멜론 매주 월화 저녁 8시 50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